마트에 가면 엔트리급의 위스키들이 가장 많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구간인 4만원대 위스키 6종을 시음해서 마시는 순으로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부시미 블랙 부시, 네이키드 몰트, 땀나블레인 쉐리 캐스크 에디션, 버팔로 트레이스, 조니 워커 블랙 라벨, 하트 브라더스 아일라 싱글 몰트의 순서이고 아주 주관적인 순위이기 때문에 재미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마실 위스키는 부시미 블랙 부시입니다. 부시미 중류소는 1608년에 중류가 시작된 이후로 현재까지 4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류소인데요. 중류 또한 아이리시 전통 방식으로 3번 중류하여 깊고 부드러운 향과 맛이 특징입니다. 특히 부시미 블랙 부시는 몰트와 그레인을 블렌딩한 블렌디드 위스키로 8년 동안 쉐리 캐스크와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을 시켰으며 알코올 도수는 40%입니다. 제가 직접 시음을 해보니 시큼한 시트러스부터 상큼한 풋사과 향이 느껴지면서 알코올과 스파이시가 튀지 않고 질감이 부드러웠으나 피니쉬가 짧고 약간의 인위적인 향이 거슬려서 오늘 마신 위스키 중에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마실 위스키는 네이키드 몰트입니다. 이 제품은 네조라고 불리는 페이머스 그라우스의 상위 버전으로 네이키드 그라우스에서 리뉴얼된 제품인데요. 유명한 싱글 몰트인 맥킬란과 하이랜드 파크, 글렌 로티스 등의 원액을 블렌딩해서 퍼스트 필 올롤로소 쉐리 캐스크에서 6개월 이상 추가 숙성한 제품으로 몰트 원액만을 블렌딩한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이며 알코올 도수는 40%입니다. 제가 직접 시음을 해보니 향이 직관적으로 들어오면서 마르고 농익은 건과일과 살짝 진득한 쉐리가 느껴지긴 하였으나 저숙성의 보리 비린내가 살짝 거슬려서 오늘 마신 위스키 중에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마실 위스키는 탐나블린 쉐리 캐스크 에디션입니다. 1966년에 스코틀랜드의 탐나블린 지역에서 시작한 이 중류소는 게일어로 언덕위의 재분소라는 뜻인데요. 이 위스키의 원액은 황동 중류기에서 단식 중류를 하여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와 엑스버번 캐스크에서 1차 숙성을 한 후 세 가지의 다른 쉐리 캐스크에서 추가 숙성을 합니다. 12명의 경험이 많은 팀에서 만든 이 위스키는 특정한 쉐리 캐스크를 사용하였고 알코올 도수는 40%입니다. 제가 직접 시음을 해보니 시큼한 시트러스와 농익은 건과일이 느껴지면서 약간 토스티함과 동시에 쉐리가 들어왔으나 생보리 뉘앙스와 함께 끝에 살짝 쓴맛이 나서 오늘 마신 위스키 중에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실 위스키는 버팔로 트레이스입니다. 야생 버팔로 떼가 지나가는 길을 따라가다가 강변에 정착해서 생산 공장을 세웠다고 하는 중류소인데요. 켄터키주와 인디아나주의 옥수수와 홍일, 몰트로 원액을 만들고 아메리칸 오크통에서 6에서 8년까지 숙성해서 병입했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40%와 45%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40% 제품은 밍밍하다는 평가가 많으니 구입하실 때 알코올 도수 45%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시음을 해보니 초반에 느껴지던 약간의 생나무 느낌과 거친 호밀이 에어레이션을 거치며 부드럽고 다양해지고 바나나의 과실향과 바닐라가 들어오면서 버번의 기본기와 함께 달달함에 치우치지 않은 밸런스가 좋아서 이날 마신 위스키 중에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실 위스키는 조니 워커 블랙라벨입니다. 조니 워커의 창시자인 존 워커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농장을 판 돈으로 1820년 식료품점을 열었고 위스키를 포함한 주류도 같이 판매를 하였는데요. 1865년에 존 워커의 아들인 알렉산더 워커가 블렌디드 위스키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유통하기 시작했고 손자인 알렉산더 워커 2세에 의해서 유명한 브랜드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이 제품은 몰트와 그레인의 12년 이상 숙성된 원액을 블렌딩한 블렌디드 위스키이고 알코올 도수는 40%입니다. 제가 직접 시음을 해보니 조니 워커 특유의 기분 좋은 스모키와 피트가 들어오면서 시큼하면서 씁쓸한 자몽과 함께 달콤 진득한 건포도가 느껴지고 알코올이 튀지 않고 질감도 부드러워 이날 마신 위스키 중에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실 위스키는 하트 브라더스 아일라 싱글 몰트인데요. 이 제품은 제품명에서 보여주듯이 하트 브라더스라는 독립 병입자가 아일라 섬의 중류소 원액을 병입한 위스키입니다. 아일라 위스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섬에서 채취되는 피트로 몰트를 훈연하여
여러가지 피트향이 위스키에 가득하게 완성이 되는 것인데요. 특히 이 제품은 알라섬의 라프로익에서 생산된 원액을 버번 캐스크에서 5년 동안 숙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알코올 도수는 50%입니다. 제가 직접 시음을 해보니 50% 고도수임에도 알코올이 튀지 않고 약간의 스모키와 함께 짭짤한 바다내음의 강피트가 지배적인 와중에 상큼한 풋사과의 과실향과 바닐라가 느껴졌으나 페퍼 스파이시가 코를 찌르고 질감이 살짝 러프하여 오늘 마신 위스키 중에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에어레이션에 거치며 훨씬 부드럽고 다양해진 버팔로 트레이스, 돌고 돌아 조니 블랙이라는 명언을 남긴 조니 워커 블랙 라벨, 최소한의 가격으로 쉐리 싱글몰트를 선사하는 함다블린 쉐리 캐스크 에디션, 5만원 이하에서 아일라의 강피트를 느낄 수 있는 하트 브라더스 아일라 싱글몰트, 쉐리 맛보기 위스키로 빙자의 맥켈란이라고 불리는 네이키드 몰트, 부드러운 아이리쉬의 대표 중류소인 부시밀 블랙부시까지, 이렇게 오늘 마신 4만원대 위스키 6종은 데일리로 마시기에 적합한 가격대의 제품들이었는데요. 제가 정한 순위와 상관없이 각자 취향대로 고르고 마셔도 좋을 만큼 가성비가 좋은 위스키들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4만원대 위스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